되게 화려한 차림으로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오셨지만 고생을 안 하고 사신 분은 아니래. 고생을 무척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해. 예. 아버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 분이기는 한데 돈을 못 벌었단 말도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세월이 시절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겉은 화려해도 속빈 강정처럼 보여. 내가 볼 때는 어머니. 어찌됐든 간에 어머님도 원래 집에서 놀고 먹고 할 팔자도 아니고 내 일을 해야 되거나 남 밑에서 일을 해야 돼. 뭐 서류를 만질 일이 있는 건지 서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건지 뭐 문서원도 들어오고 이동수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종이가 보여요. 왜? 그런 거 하는 거야? 계약 같은 거 하는 일이야? 어? 거봐. 그러니까 뭐 종이 만지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해. 어찌됐든 간에 올해 어머니한테는 뭔가 서류상 뭐 도장 찍거나 뭐 이런 뭐 있다 하더라도 올해는 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근데 내년에 뭔가 좀 빛을 볼것 같아. 올해 뭔가 이렇게 좀 다져놔야 내년에 좀뭐 돈이 크게 좀 돌던지 뭔지 모르겠어. 그래서 문서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뭐 계약권 그런 것들이 이제 일과 관련돼서 도장을 많이 찍으면 당연히 좋겠지. 근데 올해보다는 아무튼 내년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버님은 좀 운기가 좀 다한 듯 보여, 지금. 왔다고요? 운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고. 그래서 대주님이 뚜렷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 집안의 가장은 누구다? 우리 엄마다. 그래서 남편만 바라보고 살게 아니고 어머니가 좀 나서서 이제 이 집안을 좀 가지고 이렇게 좀잘 운영을 하시는데, 벌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. 아버님, 바가지는 긁지 말고. 알았지? 그리고 또 일단은 우리 큰애를 보자면 이 아이는 밥상을 차려서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되는 아이라고 나와요. 좀 자리 잡기가 많이 힘들대. 첫째 애 위나 아래로, 삼신의 벌전이 있는 건지, 삼신의 벌전이라는 게 뭐냐면, 첫째 아이 낳기 전이나, 아기를 낳고 나서 뭐 애지운 게 있지 않냐 이 얘기야. 그래서 우리 첫째를 보면 삼신벌전으로 인해서 아기가 좀 자리 잡기가 힘들다. 제가 벌전으로 유산을 거봐. 그래서 그 엄마의 벌전으로 애가 자리 잡기가 많이 힘들대. 그래서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공부 쪽 머리는 사실은 아니에요. 그래서 난중에 엄마가 하는 일을 뭐 물려받던 아니면 뭔가 기술을 배워서 진짜 하나부터 얘는 열까지 다 차려줘야 돼. 떠먹여줘야 되래야. 알았어? 뭔 얘기인지 알지? 그리고 우리 장남을 보자면 애가 그래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지 누나와 다르게 언니, 아니 동생. 동생이기는 한데, 그러니까 누나, 여동생. 아, 얘가 장남, 밑에가. 차녀야? 그러면은 차녀.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그럼 차녀는 언니와 다르게 좀 노력하는 파고, 언니랑은 좀 상극되는 게 있어.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아이가 뭐, 만약에 놀고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올해 뭐 직장을 좀 옮겨야 되거나 아니면은 취업운이 있거나, 아들이요? 딸? 돼지띠. 아들. 네. 아이씨, 헷갈리게 하고 있어. 아, 정신없어.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첫째 장녀는 봐줬고, 지금 아들을 보는겨. 장녀 안 봤는데. 아들 아까 떠먹여주는 아니에요. 저는 말 반대로 나왔어. 뭔아 소리야. 떠먹여주는 게 딸이에요? 예. 아, 올해 저는 그렇게 나와요. 지금 학생이라는구나. 아니, 얘는 지금 학생이라 하더라도, 그러니까 27살짜리, 소띠. 얘는 자리 잡기가 많이 힘들대요. 걔가 벌전으로. 예.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, 29살짜리. 29살짜리는 뭔가 직업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취업을 하려고 하던가, 아니, 뭐, 그러면은 취업도 되고, 아홉수라 하더라도 운이 나쁘지가 않아, 어머니. 그래서, 어머니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들 내미는 알아서 좀 자리를 잘 잡고, 그래도 엄마의 부담을 좀 덜어줄 아이니까 마음을 내려놓되, 27살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것 같고, 진짜 시집 가는 거서부터, 뭐, 직업을 자리를 잡는 거서부터, 그리고 얘도 좀, 뭐, 남 밑에서 일을 좀 못하니까, 사회생활 조금 시키고, 나중에 뭐, 지 일을 한다고 하면, 진짜 어머니가 벌어놨던 돈으로 차려줘야 되고, 신랑감 데리고 오면 진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엄마 꼼꼼히 다 봐줘야 될 그런 애래. 어찌됐든 간에 엄마가 가장이라고 나와. 치마 둘러 여자지. 맞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올해까지만 조금 고생하시면 내년에는 뭔가 좀 금전적으로 좀 풀릴 일이 있어요. 어찌됐든 올해는 좀 금전으로 힘들어야 되긴 한데 힘들어도 계획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
그거는 좀잘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도장 찍을 일이 많나 없나 이런 거 물어보러 온거 아니야? 네, 올해 구려 도장은 찍어. 작년에 많이 완전 오던 땅에 구려 장 근데 작년 지금까지도 구려 그러고 있어. 지금까진 그래. 근데 조금만 더 있어봐. 몇개못한 올까? 그래도 한 가을 이때서부터는 그래도 막 찍어. 가을까지 가야 돼요? 아니 그때부터 조금씩 풀린다고. 하나라도 안 쓸까? 내가 보는 거는 올해는 그래도 안두 개는 보여? 보여요. 어떻게 오? 몰라. 아무튼 뭐 근데 자꾸 뭘 쓴대.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좋아할까. 엄마 내년에 딱 많이 쓰고 올해는 좀뭘 쓰는 게 보이고요. 그래도 써. 그러니까 운이 조금 풀리려고 하는 거는 가을 때부터니까 그때부터는 일이 막 쏟아질 수 있어. 제가요? 에. 거봐요. 내가 엄마 문 일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종이 보인다 그랬잖아. 종이 관련된 거 일하지 않냐고, 서류. 계약서. 그려. 좋은 거죠? 좋은 거지. 네. 내가 맞췄으니까 그럼 뭐야. 앞으로 돈도 잘 번다는 말도 맞는 거겠지? 신랑은 아직 운이 다 됐고요. 힘들고 에, 에. 제가 오히려 승승장구고. 아버님보다는 어머니가 벌어들이는 게더 많아질 수 그래요? 있어요.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은 엄마인 것처럼 보여요. 지금. 에. 알겠습니다. 잘속 되면은 시원해요? 네, 마음에 드셔? 바쁘시니까. 전본 네, 거? 고맙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오세요. 네.